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내년 신축년 네. 선생님 생각하는 대한민국 구군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두운 면이 더 많죠. 뭐,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세계적으로 뭐 수출도 막혔고, 모든 게 지금 경제가 사실 너무 힘들고, 뭐, 아무튼 모든 게 시끄러운 와중에, 자, 경자년 지나서 내년에 신축년에 흰 소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숙제. 코로나에 뭐, 약이 나온다 한들 그게 금방 지금 실용화가 될수 없을 것 같고, 내년 가을 정도 되면 그 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제는 또 내후년에 대선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되게 시끄러운 일이 더 있을 거고, 올해처럼 내년에도 뭐, 자연재해, 물, 불,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인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막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더 합심했으면 좋겠고, 또 대한민국의 그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다시 또그 옛날처럼은 다시 금방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생겼지만, 이게 뭐지 뭐지 하고 그냥 얼렁뚱땅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내년이 더 힘들 겁니다. 네. 아, 내년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막 이렇게 막 정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막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셋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땅, 뭐 집값이 올라갔는지, 서민들이 정말 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집값이 올라가 있고 모든 게막 어수선하기 때문에 저희도 손님이 오면 상담을 하는데도 한숨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뭐 참아야 된다. 아니면 뭐 이직하시더라도 저 그냥 그 자리 있는 게 낫다. 아니면 빨리 집을 팔아야 된다. 막 모든 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정말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정말 정치를 잘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께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우리 다 같이 힘내자고 선생님이 응원의 메시지 한번. 오로라 공주를 사랑하시고, 또 올마이티 TV를 사랑하시고, 또 이런 무속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성 자체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게 우리나라 근성이기도 하거든요. 서로 뭐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또 그런 서로 이렇게 예의를 지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더더 격상되지 않고 코로나도 좀 이렇게 예방이 될것 같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게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 침체된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제가 항상 하는 말, 노력하는 자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안정세가 될것 같으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해요. 사랑해요.